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읽어줄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정부가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죠. 이 결정에 대해 5.18 단체와 광주 시민사회 단체, 전교소에서 거센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각 단체들이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먼저 5.18 단체는 헌법을 파괴한 죄인의 죽음을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한 정부의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요. 이어 노 씨는 전두환 신군부의 실세이자 5.18 학살 세력으로서 광주 시민과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우리 또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도 이번 국가장 결정은 끝까지 진실을 왜곡하고 참회하지 않은 5.18 학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입장을 냈고요. 전교조 광주지부도 5.18의 중요성과 가치를 배운 학생들에게 학살 주범이 국가장으로 예우를 받는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가장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5.18 단체나 시민단체 이외에도 정치권에서도 또 호된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민주열사들의 묘역 앞에 이 노 씨의 국가장 결정은 그저 호사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고요. 진보당 광주시당도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한 자에게 공과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이 정부 결정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네. 지금도 뭐 5.18 국민묘지의 묘비 앞에는 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네.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아, 그래서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가장법 개정안이라든가 국민묘지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고요. 관심을 모으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두 법안은요. 전직 대통령이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 경우 국가장 및 또 국민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각각 조우섭, 윤영덕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 두 법안 모두 발의 이후 1년 4개월여가 지나도록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태우 씨의 이번 국가장은 막지 못했지만 하루빨리 이 법안들을 처리해서 전두환의 국가장 및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었네요. 어떻게 네. 처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읽어주시죠. 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이 40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밀집 지역에 환기도 잘 되지 않는 유흥시설들에서 압도적으로 적발 건수가 많아서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됩니다. 네, 유흥시설에서 적발된 방역 위반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가 166명, 그리고 전남이 243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 광주는 유흥주점이 82명, 노래연습장 76명, 단란주점이 8명이고요. 전남은 유흥주점이 191명, 노래연습장이 42명, 단란주점이 10명 등이었습니다. 네, 정말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일탈 행위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하고요. 안타깝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역 시민단체들은 다음 주부터 이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이 나서서 이러한 일탈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유흥 관련 또 자영업자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생활권도 좀 보장해 주시면서 네. 좀 살펴보시면서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문화가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문화가 소식입니다. 광주 북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문화예술 공방 바람꽃의 뮤지컬 다시 봄이 초연됩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 모레 오후 5시 두 번인데요. 80년 5월 꿈 많던 여고생, 첫 데이트를 준비하는 연인, 동생의 선물을 사려는 형, 그 평범한 일상에 찾아온 5월의 비극을 다룹니다. 관객은 100명으로 입장 제한되고요. 화면 속 SNS 주소에서 사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광주 광산구 소재 도심 공원들에서 가을 음악회가 열립니다. 별밤 미술관 옆 음악회인데요. 첨단 쌍암공원, 수원 풍영정 천변길 공원, 운남 근린공원, 신창 역사문화공원, 선운 근린공원 등 5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요.
가요, 국악, 클래식, 재즈, 파페라 등 버스킹 공연과 함께 버블 매직, 샌드아트 등 체험 공연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쌍암 공원만 저녁 6시에 시작합니다. 내일 저녁 7시 광산문예회관에서 2021 답설, 판소리 눈대목을 만나다 공연이 열립니다. 윤진철 명창 외 27명의 소리꾼이, 또 박시양 고수의 4명의 악사가 출연하고요. 춘향가, 심청가 등 판소리 5마당에 남도 민요 무대가 펼쳐집니다. 네, 오늘 유잉담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